자, 엄지의 제왕에서 늘 운동을 맡아주시던 김선우 엄지. 오늘은 색다른 모습, 앞치마를 하고 나오셨네요. 네. 네. 당뇨 환자들에게 좋은 식단을 짜드리면서 제가 딱 발견한 음식, 아주 효과적인 당 조절을 도와주는 음식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것만은 꼭 먹어라. 네. 이것만은 꼭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. 네.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? 네, 있습니다. 얼른 만나보겠습니다. 네. 엄지의 제왕! 가지! 아니 근데 이 가지가 뭐 몸에 좋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가지가 당뇨병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가요? 가지는요 GI 지수가 바로 21이에요. 네. 그렇게 낮아요. 네. 그만큼 이 혈당 지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오르게 하겠죠. 사실 이 가지는요 100g당 16칼로리, 굉장히 대표적인 저칼로리 식품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가지에는요, 안토시아닌이라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. 이 항산화 물질은요, 체내에서 유발되는 활성산소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고요, 또 인슐린의 생산을 높여주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. 네, 그리고 주로 이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에는요, 보통 100g당 포도에는 한 8mg 정도가 들어있고요. 네. 그리고 자색 고구마에는 11.5mg 정도가 들어있고 가지는 35mg이나 들어있으니까 가지의 효능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수 있겠죠. 전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 가지를 많이 먹어야겠네요. 가지로 어떤 요리를 해주실지 오늘 정말 눈여겨보겠습니다. 자, 오늘 그래서 이 가지는요. 탄수화물을 줄이고 우리가 올바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영양소를 가진 식품이니까 이 가지로 올바른 식단 구성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